학자금 거의 다 갚았어.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. 알았어.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다. 잠시만요, 진행할게요. 잠시만요.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날. 여러분, 방송 좀 주세요. 여러분, 보고 계신 거 없죠? 이쪽으로 오세요. 안경 좀. 이게 환자분의 MRI 사진이거든요.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바로 입원실 가세요. 죄송한데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요. 사실 6인실이 꽉 차서 그런데 2인실 사용해도 괜찮으실까요? 그리고 언제나 주머니가 문제다. 여러분, 수술실로 이동할게요. 잠시 주무시면 다 끝나요. 저 환자분, 괜찮으세요? 잘 회복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헤어롭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치료에 잘 집중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셨네요. 수고하셨어요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. 당신의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.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.